안녕하세요. 김신혜 며느리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1년 전에 두고 먹을 쑥개떡 만들어 먹을 재료를 만들려고 오늘 시골에서 쑥을 이렇게 뜯어왔어요. 그 쑥을 깨끗이 여러 번 씻은 뒤에 이제 데칠 거예요. 이렇게 살살 물에다 흔들어서 시골에서 뜯어왔기 때문에 그냥 먼지만 이렇게 제거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깨끗이 흔들어서 이렇게 씻어주세요. 씻은 뒤에는 이렇게 약간 요즘 지금 5월 지금 쑥이 거의 많이 자랐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식소다. 식소다 좀 넣고 이렇게 데치면은 색깔도 이쁘고 물러져요. 그러면은 갈기도 좋고 5월 쑥이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번 씻어주셔야 돼요. 깨끗하게. 이렇게 막 쑥을 너무 조물조물 하지 말고 물에다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서 물을 약간 쬐주세요. 쌀은 상관없이 10kg 준비, 저희는 10kg 하니까 하시는 분에 따라서 쑥에 따라서 쌀을 조절하시면 돼요. 저희는 쑥 양에 쌀 10kg입니다. 쑥은 저희가 이거 20kg 푸대자루, 쌀 20kg 푸대자루 하나 정도 돼요. 꽉꽉 눌러서. 저희는 쑥을 좋아해서 쑥을 많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뭐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근데 쑥을 좀 많이 넣으면 더 맛있어요. 짚고. 그러니까 본인 취향대로 쑥은 넣어주세요. 쌀 양에 비해서. 물을 끓이면 쑥이 좀 약간 색은 것도 있잖아요. 완전히 생걸 제가 뜯은 건 아니지만은 색깔을 이쁘게 하고 쑥은 물르면 물를수록 묽게 삶을수록 방앗간에서 갈기는 더 좋아요. 저희 식소다 밥수저로 한 숟갈 정도? 쑥 색깔이 이렇게 좋죠? 아우 쑥향 너무 좋아요. 그럼 깨떡을 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갈아다가 이제 봉지 담아서 얼릴 거예요. 얼리고 먹고 싶을 때마다 그때그때 집에서 반죽을 해서 저희는 깨떡을 할 거예요. 이게 방어관에서도 요즘에는 반죽을 해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반죽 안 해요. 왜냐면 반죽을 해서 얼리면 녹이면 물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한번 저를 줘서 먹어봤는데 저는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루를 저는 얼려요. 그냥 해마다 쑥을 이렇게 해서 두글두글 먹어요. 1년 내내. 밑에 거를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이렇게 해서 한번 잠깐 삶으세요. 뚜껑을 덮고 이렇게 한 번씩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세요. 안 그러면 밑에 거만 너무 삶아지니까 이렇게 하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여기 쑥 위에 꼬다리 여기 이렇게 눌러보세요. 아직 더 삶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끓으면은요 이렇게 적혀서 여기 대봉 있는 대로 이렇게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도록 삶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뜨거운 물을 쏟아주세요. 이렇게 뜨거운 물이 이렇게 어느 정도 뜨거운 물이 다 뜨거든요. 넓은 그 그릇에다가 이렇게 찬물로 이렇게 두 번 정도만 이렇게 헹궈주세요. 이렇게 쑥을 한번 헹군 물은 이렇게 쑥물이 진하게 나오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나오면 다시 한번 끓여가지고 조격을 해요. 조격을 하고 나면 너무 좋아요. 피로도 풀리고.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위해서 그냥 이번에는 그냥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받아서 한 번 더 씻어주세요. 이렇게 찢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주세요. 쌀은 10kg. 이렇게 저희는 쑥 양에 따라서 10kg 저희는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쌀을 씻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맑아졌어요. 오늘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담아서 담가 놓으세요. 한 2시간 정도. 물 어느 정도 좀 넉넉히. 이게 쌀이 푸르면 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넉넉히 절어서 이렇게 담가 놔주세요. 2시간. 쌀을 2시간 이렇게 더 2시간 반 이렇게 불린 상태에서 쌀을 이렇게 건져주세요. 이제 체에다가. 그래서 물 째서 어제 쑥 물 째어놓은 거 하고 가지고 이제 방앗간으로 갈러갈 거예요. 이게 쑥이 기본이 8kg 한 마리. 쌀 8kg 한 말은 12,000원 달라 그래요. 방앗간마다 값이 틀리더라고요. 다른 한 곳은 15,000원 얘기하는데 저희는 쌀이 2kg가 더 추가가 됐고요. 쑥 양이 많이 들어갔다고 6,000원을 더 해가지고 18,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18,000원을 저희는 주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왔어요. 이제 이렇게 저희는 방앗간에서는 반죽을 해가지고 개떡 모양을 만들어서 봉지봉지 깔아서 올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녹이지 말고 바로 쪄야 돼요. 언 상태에서. 녹이면은 질어져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게 싫어서 가루를 얼려서 먹을 때 녹여서 반죽을 바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관을 하기 위해서 가루를 이렇게 올릴 거예요. 저는 해마다 늘 이렇게 해보지만 너무 이 방법이 제가 하는 방법이 저한테는 너무나 잘 맞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해서 봉지 한 겹 더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딱 먹기 좋아요. 반죽할 때도 그렇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얼려주세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개떡을 한번 할 거예요. 하고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얼릴 거고요. 이제 개떡을 만들기 위해서 냄비에다가 물을 다 뒀어요. 물을 넣기 때문에 마치고 대부대기를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이제 반죽을 하는데 쌀을 갈 때 소금을 약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단 거는 좋아하지 않지만 아주 달지 않게 약간만 신화당을 물에다가 섞어주세요. 약간만 신화당에다 이렇게 섞으셔서 그래서 이렇게 젖은 다음에 얘를 약간 거의 당분은 없어요. 이렇게 하셔서 물을 처음부터 많이 붓지 마시고 반죽을 이렇게 봐가면서 반죽을 이렇게 하고 나면 쑥 색깔이 이렇게 파랗게 나타나요. 근데 찌면 더 진해져요. 쑥 색깔이. 일반 우리가 수제비 할 때 반죽을 약간 질척하게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덜 질척하게. 되게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대. 네. 그럼 이렇게 치대면, 한번 여러 번 이렇게 치대면 더 쫀득쫀득해요. 켜주시고 물이 끓일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얘는 물이 끓을 동안에 이렇게 둥글게 해서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본인들이 먹는 크기 뭐 사이즈는 정해진 게 아니니까 이렇게 떡을 붙이지 말고 약간씩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색이 약간 변색될 때까지 이렇게 하시면 일단 후라이팬에 둘러붙으니까 참기름을 약간 이렇게
네, 갈아놨던 여기 뿌려놨던 참기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식을 때까지 식을 동안에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붙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맛있게 드세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쫀득쫀득하고 향이 너무너무 좋습니다.